친구들 노래 너무 잘했어요. 아까 연습할 때보다 더 잘하는 거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무대 체질인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 너무 잘 들었고, 그래서 아까 노래할 때 불안했는데 너무 잘했고, 발음도 좋고,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한국 학교에서 이렇게 노래 열심히 잘해서 아마 동남부정에 나가도 신문에 볼 것 같아. 슈가로프 한국 학교 누구누구누구 상 받았다고 선생님 기다릴게요. 다 너무 잘했고, 내년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나와서 우리 같이 노래 부르고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선생님 발표할 거예요. 특이하라는 뉴스 선생님이 장여상 노랑반의 김다혜 어린이. 안녕하세요. 두 번째 장여상도 발표 이어서 하겠습니다. 노랑반 남상우 어린이 장여상. 자, 세 번째 장려상도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노랑반 정은별 친구 나와주세요. 자, 이제 축하해요. 자, 다음. 올라가서 있어. 연두 1반 이다인 장려상 수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장려상 초록반 고진호 어린이 나와주세요. 드디어 장려상을 마치고 은상 발표가 있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은상에는 아 동상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동상은 궁금하지? 동상은 연두 4반 조수예 어린이. 박수 맞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수예. 다음은 은상 발표가 있겠습니다. 은상은 되게 궁금하지? 네. 연도 2반 이다혜 어린이 나와주세요. 자, 안 받은 친구 누구예요? 자, 오윤아 어린이, 이강민 어린이 둘 다 나와주세요. 둘 다 나와주세요. 자, 여기 앞에 서주세요. 자, 앞에 서주세요. 자, 어떤 친구가 금상일고 어떤 친구가 대상을 받을까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대상일 것 같아요? 누가 넘버원일 것 같아? 윤아? 누가 받고 싶을까요? 손발이 되는 친구 줄 건데! 강민이가 먼저 좋아해. 그래서 강민! 대상을 먼저 발표할 건데요. 자, 우리 진짜 큰 무릎으로 큰 소리를 만들어 보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대상의 이강민 어린이. 금상은 연두 4반 오윤아 어린이가 받겠습니다.